우리가 지금 함께 사무엘서의 시작되는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거슬리는 이름들이 나오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지 예감이 불길하죠. 사무엘서는 시작부터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예, 암시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습니다. 사사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득해야 될 땅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말이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면 교회는 또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겪었던 갈등들 또 주변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 대부분 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연관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나뉘어져서 다투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부동산을 놓치 못해서 그 부동산을 꽉 붙잡고 있느라고 결국 교회가 다투고 결국은 불불이 흩어지는 그러한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은 안 겪어 보셨겠죠, 그렇죠? <laughs> 겪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해야 될 그러한 교회가 네, 지옥이 되는 것이죠. 돈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그렇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죠. 사무엘서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그들이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 새벽 본문 말씀이죠.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십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몇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분이 나와 엘리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엘가나를 소개합니다. 아주 길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라마다임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아버지부터 현조부의 이름까지 쭉 밝히고 있습니다. 4대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이 가문은 매우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두 명이었다는 사실도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당시에는 아내를 한 명도 얻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내가 두명 있었다는 사실은 그 가정이 매우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6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은 이 엘가나가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던 레위 레위인이냐,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냐라는 논란을 예,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논란의 여지 없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콕 찍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 사무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역대상 기록되어 있는 육장의 육 족보를 보았을 때 어,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에,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을 따르고 있고요. 어느 레위인이었던 엘간나는 매년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으로 이 실로에 있는 장막 앞에서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섬기는 명령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엘가나는 레위 가문으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또 매년 가족들과 함께 망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홈리아 비누아스하고는 많이 대조가 되죠. 선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망군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엘가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아내를 두 명을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불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일장은 엘가나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사람으로 또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렇게 경건한 가정, 유력한 집안에 있던 엘가나에게도 이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내를 두 명이나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그것으로 봤을 때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 한나를 사랑, 사랑했어요. 예, 야곱이 생각나죠. 예. 애가 나는 화목재료물을 드리고 돌아오는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분인나가 그것을 좋게 보았을 리 없죠, 그렇죠? 예. 질투의 화신. 예. 바로 예. 예. 괴롭힘에 들어갑니다. 심히 괴롭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나는 분깃을 갑절로 받은 것처럼 이 괴롭힘도 갑절로 받게 됩니다. 이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 6절에 보니까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수. 이런 말 우리 잘안 쓰잖아요. 그렇죠? 적수. 원수라는 말입니다. 원수.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격분이라는 단어는 폭풍이 부는 상황을 묘사할때 쓰는 단어이죠. 한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뭐, 지금 세대야, 우리야 잘이 마음을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불임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 이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죠단골 예, 소재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것들,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회와 집안에서의 위치가 결정되죠.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이 봉양은 사회적 제도와도 같은 겁니다. 보장 제도인 것이죠.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과부는 살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르바 과부가 과부의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또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행렬이 나인성으로도 나오죠. 그 장례행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장례행렬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시죠. 왜요? 국리를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과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엔 돌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또 혼자서 자녀 없이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남편이 없는 아내에게 아들은 보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시대에 불임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던 문제입니다 한나는 그런 고통을 매년 매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느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때 뭐했겠어요? 자녀를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갑절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질투를 받고 오 예,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통이 따르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죠. 애가 나와 가족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한나는 슬며시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는 갑절의 분깃도 또 남편이 주는 위로도 위로의 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큰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지켜보는 가운데도 그걸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한나는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자기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믿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픔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핍박하는 분인 나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 무너지죠. 여러분 주변에도 또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킨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부모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 참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많은 우리 젊은 부부들이 부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부부 생활에 실패하고 집로 돌아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참 속상하죠. 혹은 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자녀와 갈등을 겪는 그 아픔을 가지고 또 집에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손자, 손녀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쵸? 그렇죠? 렇참 네. 자녀들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찾아올 때 자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더 많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픔을 가지고 언제라도 부모님에게 와서 울고 또 하소연하고 자신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좀 자녀들을 좀 많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참 눈물 지을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고 있죠. 렇죠 아프면 아플수록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엘가나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두 번째 부인을 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프면 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그 고난의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와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영성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14절의 말씀해 보면요. 그가 여호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흐렸는지 예, 기도하는 것과 예, 술 취한 여자가 중얼거리는 그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술 취한 여자는 가증스럽고 또 불결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여인으로. 단정 짓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제사장의 이런 분별력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이죠 3절에서도 홈리아 비나하스의 이름이 나오면서 시대적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었는데요 이 엘리의 어두운 영적 분별력은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 참 두려워 마음이 듭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깨어있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공동체와 사회가 깊은 어둠 속으로 갇히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또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또 죄를 죄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다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깊은 어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을 안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안에 남아 있는 선함이 있었나 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축복하며 돌려보내죠.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과 복을 빌어줍니다. 한나도 이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서, 돌아가서,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모든 근심이 그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신실한 종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한나는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한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애통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로 한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복된 여인이죠. 이거보다 더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또한 여인이 서운하고 그 서운을 지키는 것도 한나뿐이죠. 그리고 한나는 구약에 기록된 매우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남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참 애통하던 여인이 참 복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한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됩니다.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연속해서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속해서 말이죠. 한나가 당한 고통, 그 괴로움, 그것은 분인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문로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예, 여우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이름이 나오죠. 3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11절에 보면은 망군의 여우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망군의 여우와. 망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유일한 참 왕, 왕이 없던 그렇죠?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예, 암흑기였습니다. 한나처럼 생명을 낳을 수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버린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애통하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교회 교회사에서도 이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타락으로 교회가 빛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망군의 여호와께서 늘 교회와 함께하셨습니다.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두었다라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또 일으켜 세우셔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으시죠?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녀와, 자녀와의 문제, 또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으로의 문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보았던 영상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매달렸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복이죠, 그렇죠?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선물입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둠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고난을 기도의 기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통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서울교회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